다락이라고 왜요? 허리를 굽히고 앉아야만 돼. 거기 제일 어린 애들은 뭐 12살도 있었고 한 서너 시간 자고 아침 뭐 한 5시, 6시 일어나서 또 일을 하고 일요일마다 쉬었으면 좋겠어요. 아니, 휴일마다요. 하루에 16시간 정도 일해요. 업주들은 한 끼 점심값에 200원을 쓰면서 어린 직공들은 하루 세 끼 밥값이 50원. 다 같은 인간인데 어찌하여 빈환자는 부환자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까? 사회의 현실입니까? 빈부의 법칙입니까? 종로에서 서소문까지 가는 버스가 있었는데 서서 나한테 그 근로기준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.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. 42조는 근로시간이에요. 45일은 휴일이에요. 일주일에 한 번은 휴일을 쉴 수 있다. 그리고 71종과 그게 건강진단 1년에 한 번은 해줘야 된다는 거. 야, 이런 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법의 혜택을 안 받고 살고 있었거나 그런 큰 충격을 내가 받았지. 그때 돈 100원은 꽤 큰 돈이었어. 그래가지고 천으로 이제 프랑카드도 만들고 또 다 뺏기고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.